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본문 읽어보셨죠? 눈치챘죠? 그죠?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입니다.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 이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농사를 거둘 때 곡식을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으면 농부의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가장 기쁜 것은 풍성한 수확이죠. 마찬가지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된 성도인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참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동기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그 동기도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가다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도 그 동기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래서 죽으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된 성도인 우리가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줄기를 통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그 사랑이 가지에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간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넉넉하니까 아들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받은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좀 나쁜 짓도 하게 됐어요. 그걸 안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용돈 주는 걸 끊어버렸습니다. 어우, 제가 돈 줬더니 나쁜 짓 하네. 이래서 돈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죠. 이 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쁜 짓을 하니까 마약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게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아버지가 저 돈 나한테 안 줘.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 돈이 내 돈 되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 신문에 기사로 났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은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이 매개가 된 거죠.
이것은 비정상적인 가정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자, 그러면은 사랑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계명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12절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사랑하라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이후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고, 예, 우리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자, 우리 2021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심판할 때, 물어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어요? 어떻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대가를 바라셨어요?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가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 사랑이란 단어는요, 달콤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요.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가 삶 속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성 간의 달콤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자기 목숨까지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멘하고 잘해요. 그렇게 잘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찬찬히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려받지 않는 사랑 어떻습니까? 대가 없이 거저주는 사랑 잘 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자, 어떤 아는 분 자녀 결혼에 갔습니다. 그래서 부조를 좀 듬뿍 하고, 우리가 그 하루 자녀 결혼식에 간다는 것은 하루를 빼는 거잖아요. 일 안 하고 하루를 빼는 거는 부조를 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엄청나게 시간을 내서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그분이 나한테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 받았는데 하나도 안 줬어요. 아,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야단이 나죠. 왕따 당해요.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돌려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안 받고 그냥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은 거저 주는 거래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자기 남동생을 익사 사고로 좀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그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진 남동생을 찾아야 되는데 시체라도 건져야 되는데 그 시체를 이제 참 살아있던 아이를 시체를 본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를 보는 것도 수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조화하는 그분들이 시체를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을 줘야 된대. 생명을 잃어버린 끔찍한 상황에서 시체 가지고 돈 내놔라 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는 말이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이 활동을 해주리라.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말 사고로 죽어가는 그 시체를 어쩌고 해도 돈 가지고 막 흥정하고 얼마 주면 찾아준다 이러는데 이분이 무료로 다 봉사를 해주니까 그 무료로 선행을 받은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베풀어주는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있구나 생각해서 나도 그런 일을 하자 해서 본인도 그런 구조 전문가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오랜만에 상봉하고 너무 고마웠다 하면서 손을 잡고 하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미안해서 막 차비라도 주려고 하는데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거저 드리는 거예요. 거저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왜냐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 사랑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랑을 거저 주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주라 할 때 대가 없이 사랑을 주면은 손해본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누가 너무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기쁘고요, 왠지 알지 못하는 힘이 나고요, 사는 맛이 있고요, 보람이 있고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대가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을 억만금 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전해질 때 이것은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이 인생의 어떤 대가보다 너무 좋은 것임을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할 때 느끼는 이 인생의 보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저주는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평소에 아버지 말씀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늘 아버지 속만 새기고 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어휴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반성하고 회개해서 아버지 말씀을 꼬박꼬박 잘 듣고 착실하게 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착실하게 사는 게 일반인데 이 청년은 그렇게 안 하다가 남들처럼 착실하게 살았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다. 보면 해같이 웃고 얼굴이 와 나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자기만 보면서 벙긋벙긋 웃으시는 그 아버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더래요. 아휴, 별거 아닌 걸로 아버지 저렇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착실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기쁜 얼굴을 보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요 보람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거저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본 구절이 있습니다. 5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이런 겁니다. 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만 저는 5절 9절을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불쾌하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을 예의 없이 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기분을 예,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예,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삽니다. 가족은 다 사랑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로 사랑하시죠? 물어봤더니 아유, 그럼 부부는 사랑하니까 부부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얘기해요? 물어봤더니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랑이라는 좋은 감정은 표현을 안 해요. 그건 말 안 해도 아는 거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감정을 표현 안 하는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때요? 불쾌하면. 바로 얘기하죠. 조금만 화나고 조금만 속이 힘들면 어때요? 바로 얘기하죠. 자, 이게 가족 간에 사는 모습이에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귀하다 이거는 아는 거지 하고 말 안 하고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불쾌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소리 딱 높여가지고 바로바로 쏘아대고 바로바로 상대방에게 표현해서 내 속을 풀어야지 속이 시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족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냥 사랑이란 표현은 받지 못하고 서로 표현하는, 속풀이하는, 감정풀이는 서로의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감정을 풀 때 그 좋지 않은 감정을 받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다 보면은 그게 쌓여요. 쌓이면은 이것이 분노가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그렇게 사신 80대 부부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원수지간이라고. 사랑하면서 평생 부부니까 사랑하지 당연히. 근데 사랑을 표현 안 하고 안 좋은 감정만 평생 표현하고 살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원수다 이렇게.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거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지, 속이 상해도 그거 다 어떻게 사는, 참으면서 사는 거지.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불편한 기운이 온 가족 안에 이렇게 드러날 때 그 가족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굴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평소에 금실이 좋아 보이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예, 어느 날 그 집에 과일과 고기가 잔뜩 들어왔어요. 생겼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을 게 좀 있으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집에 이렇게 먹을 게 있으니까 저기 좀 어렵게 사는 내 남동생에게 이 과일하고 고기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휴, 그 사람은 평생 우리 집에 얻어먹기만 하고 명절 때 뭐 하나 들고 오는 올 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또 써? 이렇게 그냥 완전히 날카롭게 딱 이렇게 쏘아붙이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그래, 저 사람이 얼마나 시집식구 여태까지 섬긴다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반응이 저렇게 날카롭게 나올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일단 감정을 건드렸잖아요. 그것도 누구? 내 동생, 내 핏줄. 내 핏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내용 이런 것 떠나서 감정이 딱 기분이 상해버리니까 그 아내에게 바로 나가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 있는 것 좀 나눠 먹으면 어때서 그걸 그렇게 애끼냐고. 자, 그래서 속이 좁아 터졌다고 얘기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속만 좁은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요. 예. 당신은 말이지 평생 여태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있었어? 이 집에 아주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 완전히 사가 없어져야 되는 죄 같은 존재라고 한마디 원자폭탄을 날려요. 자, 그래서 좀 속 좁게 구른 것까지는 좀 조금 미안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사람 존재 자체와 인격 자체를 완전히 이렇게 탁 원자폭탄, 예, 터뜨리듯이 그렇게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아내가 뭐라 할까요? 아유, 그래,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얘기 했지. 아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해야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저런 영감하고 사느라고 속이 다 뭉개져, 뭉개져. 그러면서 또 속상하지요. 여태까지 속상했던 거 같이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면은 이 부부싸움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맨날 이렇게 싸워요. 예. 그래 놓고, 네, 우리 사랑하는 거 아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아나? 이러면 누가 그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건 말해야지 아는 거예요. 표현해야지 되는. 속내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아껴가지고 이 가정이 힘들지는 않는지요. 가족 간에 부자 간에 힘들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의 가정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감정으로 말하고 좋은 말로 좋은 태도로 섬기면서 예,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음은 사랑이 있죠. 근데 그걸 표현할 줄을 모르고 대신에 내 불편한 것만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버리니까 상대. 사랑이란 감정이 없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누구 이렇게 부정적이고 감정적으로 하는 그 말도 우리가 드러내기가 되게 힘든데, 그걸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저런 말을 한다. 내가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아이고, 화나셨죠? 푸세요? 뭐 그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면서 우리가 가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사역반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10년, 20년 묵혀온 사람, 예, 서로 사랑, 이렇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을 푸는 게 숙제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풀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나 그거 천국 갈 때까지 못 풀어요. 있긴 해요. 근데 누구세요? 했더니 그건 말 못해요. 내 가슴 속에 있대.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반을 끝나고 중국으로 이제 안전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귀국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내 남동생인데요. 이 남동생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남동생을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거는 용서 못해요. 이제 목사님이 용서해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못 듣고 우리 하나님도 나한테 이걸 용서하라는데 절대로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참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목사님한테 이 편지 한 장은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속이 풀리니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중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사람인데 같은 피조물인데,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저렇게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속만 상하는데, 그죠? 내 심령이 문드러지잖아요. 계속 그 화난 감정이 온 몸에 독소가 퍼지는데 내 몸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중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또 편지를 했어요. 중국에서 편지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정성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모든, 오랜만에 귀국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동생만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원수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저 동생은 안 본다. 이러고 이제 했으니까 정말 안 했대요. 그래서 막 왔다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동생만 안 보는 이 사람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꾸만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밤새도록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용서해라. 그래서, 야, 그래요.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고, 드디어 마음을 먹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동생도 누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간만에 또 전화 기다린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또 핏줄이니까 어때요? 싹 다 녹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횃불을 불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그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이랬던 게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더래요.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지? 내가 왜 얘를 용서 못했지? 이렇게 쉬운 걸. 그리고 이제 그걸 용서를 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니 날아갈 것 같더래요. 이 속에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게 막 이렇게 꾸겨서 있고 그냥 그 미움과 증오가 저걸 내가 갚아야지 하던 이 생각을 확 없애버리니까 사는 게 이렇게 좋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좋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네덜란드 코리덴 붐 여사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두었다는 그런 이유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 그곳에서 부모 형제가 고문 끝에 죽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가스실에서 죽게 하고 그 죽은 시체를 가지고 공장에 돌려가지고 기름을 짜내서 전쟁을 했다는 이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런 학살을 당한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응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 할 때 빌라도 총독은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무죄인 사람을 죽이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 피값을 내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피값을 우리와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그 피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1940년 후에 이스라엘 그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 아가스실에서 학살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량 학살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건 자기네들이 그 피값을 우리한테 돌려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학살당했는데 이 코리덴 붐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숨겨준 사람도 같이 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모든 가족이 다 죽고 본인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독일 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 나는 꼭 가라 해서 이제 어느 날 독일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하고 같이 악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하려고 딱 서 있었는데 저기서 보이는 어떤 남자를 보고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몸이 막 얼음같이 그냥 완전 굳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강제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악명 높은 간수였대요. 자, 어느 정도로 악명이 높았냐면은 자, 거기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근데 그 빵 대신에 똥을 가져오고 포도주 대신에 오줌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자 포로들은 나체로 세워놓고 또 자기 사촌 언니를 강간해서 죽게 하고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가장 잔인했던 그런 간수가 또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앞에서 왔을 때 이분이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이제 모두 악수를 하는데 내 앞에 오기 전에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 정도로 이제 나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악수하기 싫어요. 근데 또 악수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앞에 오기 전에 저 사람 벼락 맞아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용서했다. 용서해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 갑자기 그냥 눈물이 그냥 벼락같이 쏟아지면서 그래요 예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가까이 왔을 때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태까지 그 원한과 분노와 그 강제 수용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음과 죽음의 그 고비에서 겨우 살아났던 이 모든 상처가 늘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과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용서를 했더니 그런 원한과 분노가 싹 다 치유되고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예 그런 하나님의 예, 귀한 사명자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숙제,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까운 나의 가족, 이웃, 친지. 사랑이란 게 큰 게 아닙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랑부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 다치지 않고 보호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래서 서로 편한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6절, 17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보시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지. 이것은 15장 7절에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이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과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15장 7절에 말씀하시고 지금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힘으로 구하는 모든 건 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절절하게 하시는 이 사랑 우리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쉬운 것부터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